아, 갑갑해. 아. 갑갑해. 나 욕하는 프로토 말했어. 아, 개쉐. 그럴 거 아니라. 뭐하냐? 어? 잠깐 자고 있었어. 잘 나간다고? 싸움도 안 채우고? 아이 뭘 잘 나가 준성님. 제가 뭘 잘 나갑니까? 야. 아 뭘 잘 나가요 다. 만장해? 아 이게 뭐 기고만장이라니요. 기고만장해? 뭔 소리예요? 오늘 덤블러의 시청자는 2,800명인가 그랬다. 와. 광고. 아무도 키지 않았다 그때는. 와. 와 이거 어깨 피고 다니겠네. 광고 잘 나가네. 이 중에서 덤블러가 제일 잘 나갈 걸 요즘. 야. 뭔 소리야? 6시간 동안 W 키만 눌렀어. 6시간 동안 X 마인크래프트 좌표 X 5만까지 갔다고. 난 그것만 하는데 방송을 봐주시는 게 신기하더라. 똑같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직진만 밤블 레전드네. 준성님 앞으로 저한테 할 말 있으실 때 메일 거쳐서 보내주세요. 메일 써도 되나요 감블러님? 아 환영입니다 항상. 야 이번 생태계 환경에 지금 유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는 게 더 아실 텐데 프로의 영향 프로를 거쳤던 사람으로서 은퇴한 것만은 아니면 그게 단가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?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오버워치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유저들이 망치고 있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오버워치 생태계를 망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11명의 기분이 나쁘다고요? 아니죠. 감불기. 저희 팀 5명이 행복했으면 충분합니다. 뭐요? 너 요즘 이렇게 내가 나올 줄 알고 뭐 대응책 이렇게 1, 2, 3 적어놓은 이미 6개 남았다. 더 해봐.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어줄게. 재밌네. 준석아! 응? 감불스럽게 나 ᄉ 아 진짜 감블러 저렇게 노력하는 데라고 하라는데 솔직히 응가나로 처음에 아 좀 심하잖아요. 나 아무도 안 해서 개 재능 보소. 아 응가나로 웃기는 짜증나게 씨 부럽다. 나도 개 키든가. 어? 와 이거 얼굴로 먹고 산다고 이거. 여자분 누구냐고요? 호피님이십니다. 왜 그러냐? 안녕하세요, 호피님.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아 배고파.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너무 지금 먹어야지. 너 자꾸 목소리를 웃기려고 하지 마. 얼굴로 웃기는 네?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해. 안녕하세요, 코피님. 응친삭. 짜잔. 재밌는 거. 안녕하세요, 코피님이요. 아, 오늘 친삭각 두 명 잡혔고. 안블러랑 박준석 큰일 났네. 나는 아닐걸? 어 나도 아닌데. 아 쿠킹 시뮬레이터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. 인정. 분량 많이 뽑았다 이런 정도면. 아니 아직이야. 쿠킹 시뮬레이터 말고 진짜 그 액션캠 머리에 달고 진짜 요리 한번 조지자. 저는 요리 못해서 안 돼. 왜니까? 접시가 아니라 우리 속이 깨질 수도 있어. 아니 내 요리 안 먹어봤잖아. 당연하지. 먹은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건 그 요리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야. 근데 저거 나 안 먹어버릇해서 그래. 꼽힌 요리를 접해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. 조심해. 그 첫 번째가 네가 될 수도 있어. 무서워. 레시피만 따라하면은 앵간한 요리는 다 되는데 왜 누나는 레시피를 못 따라가는데? 왜 자꾸 혼자 과속해 누나? 아니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넣으면은 맛있어지는데 그냥 그거일 뿐이야. 김치찌개랑 초콜릿 케이크랑 섞는다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진 않잖아. 오 마이 갓 김치 한번 해보고 싶었어.
감블러 왜 내 개그에는 계속 노잼 박으면서 박준석 개그에 노잼 안 박냐 너? 방금 그냥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 개노잼이라? 와 역시 대꾸할 가치가 없었어 방금.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달라. 감블러 지금부터 내 얘기 하나도 안, 내 얘기 안 웃어주면 비밀 얘기 하나씩 푼다. 사실 방금 마이크 끄고 웃었어. 같은 짤때 안쳐놓고 비밀이란 소리냐가. 이제 여기서 한번 끊고 넘어간 다음에 비밀 얘기 뭐 할지 빌드업 한번 해야겠구만. 그럼 내가 먼저 선방 칠 것이냐? 선방 치지 마. 무슨 얘기부터 할까? 우리 한 6년 전으로 더 돌아가 볼까? 와 시작까지 돌아가면은 진짜 할 얘기 너무 많은데. 그때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없을걸? 나 그러면 꽃핀 사과사유 배사유 감사유 만들던 시절로 올라가야 돼. 아 진우. 지금 별풍선 쏘던 시절부터 이야기 썰푼다. 저 꽃핀 방송 처음 봤을 때로 돌아가겠습니다. 여름철 새벽 3시경이었을 거예요. 그때 2부 하고 계셨고요. 예. 본인 방송 비번방 걸려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비번방 안 풀고 혼자 방송하고 계시던 시절입니다. 예. 그 방송에 별풍선 두 번째로 팬가입하신 분 김진우님. 맞아요. 조심하십시오.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좀. 김진우 꽃핀 질러팅에서 처음 만난 슬픈다. 박준석이랑 클럽 시작한 슬픈다. 존득이 달라진 슬픈다. 존득이 내 처음 봤을 때랑 그 다음에 봤을 때랑 그 다음에 봤을 때랑 뭔가 점점 이미지가 달라지던데. 진우가 옛날에는 말이야. 옛날에는 착했지. 지금보다 착했을걸 옛날에. 아 올해 들은 개그 중 제일 재밌었던 개그였고요. 좋아요. 예전에 나는 참 순수했지. 아 좋아요. 두 번째로 재밌는 개그도 잘 들었고요. 아 세상에. 조금만 싸운다 이제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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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랬다고? 아 좋아요. 순수했던 시절이 다들 있었지. 오피님. 네, 진우님. 정말 실례되는 질문인데. 아니요. 네. 여보세요. 네, 허락합니다. 지금 체중이 얼마 되세요? 그때 쟀을 때가 80. 닥쳐. 5kg였나? 박전득 닥쳐라. 많이 빠지셨네요, 그래도. 예 원래 103kg 였잖아요. 솔직히 1kg만 지금 1kg만 더 쪘으면 104kg까지 갔었는데. 건강을 위해서 빼신다고 하시더니 요즘 그래도 많이 빠지셨네요. 네 맞아요. 빠지 말라고. 아 갑갑해. 아 나 욕하는 법도 말했어. 아 개쉐. 방전등. 아 웃겨. 목소리 피지컬 맛이. 내 기성이 자꾸 맴돌아. 어 충척되는. 어 내 귀에서 나가. 오늘 저 나가. 저 한번 후보 세계 제. 우리 러시크로. 박준석 내 피해서 나가! 내 피해서 나가! 나가라고! 슬슬 꽃핀 화날 때 됐다. 여기서 딱 끊어야 돼. 아, 잘 참았어 꽃핀. 재밌는데 한 번만 더 맞는데? 닥쳐. 아, 나 지금 너무 재밌는걸? 아... 됐다. 이 정도면 레식 해야 되겠다. 레식 빌드 없이. 내 시간 하려고 빌드업 얼마나 하는 거야? 아 빌드업 지르다. 탈삼도 있나? 그러면 이거 부를까? 비분용 좋지. 저 펭귄 사진 누구야? 보이스톡 누구야? 내가 삐부한테 거는 건데? 그래? 근데 삐부 높은 확률로 내 전화 안 받아. 뭐야? 뭐야? 뭐지? 어?